거대한 플래카드를 열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수증기라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여러 주민들이 정말 수증기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이 연기는 사람의 입김과 같은 수증기라며 간판을 붙이고 지금까지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굴뚝에 나오는 연기는 수증기가 아니라 질소산화물이라는 미세먼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서울발전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전소 자체에서 정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전소와 마포구가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라고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권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이 복합화력발전소,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복합화력발전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 날에는 저기 서강동 신촌 쪽으로 질소산화물이 날아가고요.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저기 망원동 월드컵 경기장 그쪽으로 질소산화물이 날아갑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 폐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냥 발전소 저 정문 옆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는 단지 수증기라는 그 표지판 하나를 믿고 있을 뿐이죠. 모두 이 사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라 칭하는 발전사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중부발전은 재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그 이외의 대기...